스페인의 ABS 법률과 절차. 스페인은 EU ABS 규칙의 국내 법제 도입을 위해 자연유산 및 생물 다양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제공자와 이용자의 이중적 지위에 있으며 제공국 입장에서의 절차는 시행령을 통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ABS법은 크게 야생 유전자원과 식물 유전자원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ABS 담당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은 생태전환 및 인구통계학적 도전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책임기관의 경우 유전자원이 접근된 장소에 따라 책임기관이 지자체별로 따로 존재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스페인의 유전자원 접근 절차는 상업적 목적과 비상업적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전에 허가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유전자원에 접근할 경우에도 접근 권한 기관에 접근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증은 최대 2개월 이내에 발급됩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접근 시에는 접근 권한 기관의 접근 신청과 함께 픽과 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접근 허가증은 신고서 심사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발급됩니다. 스페인 생태전환 및 인구통계학적 도전부는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의 접근 신청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ABS 전자포털은 생물 다양성과 관련하여 유전자원 접근 신청을 포함한 8가지 전자신청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유전자원의 이익을 공유받는 주체는 유전자원의 소재지 지자체입니다. 이익 공유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자연유산 및 생물 다양성 기금으로 관리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익 공유의 비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접근 절차 규정에 위반이 있는 경우 생물 다양성법 규정에 근거하여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소 100유로에서 최대 200만 유로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 책자를 참고해 주세요.